자,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이 영화의 주인공을 맡은 신인 배우 서태훈이라고 합니다. 아, 태훈 씨 인사는 됐고. 예. 내 소문 들었나? 내가 굉장히 디테일한 감독이에요. 대본대로만 해주세요. 대본대로만. 대본대로만. 알겠죠? 예. 첫 번째 장면 갑니다. 주인공이 생일을 맞아서 클럽에서 신나게 춤추는 장면. 자, 잠시만요. 근데 음악 아직 안 주셨는데? 아, 음악 저희가 나중에 낼 거예요. 무반주로 치면 돼. 무반주요? 다들 기대들 하고 있잖아. 좋습니다. 예. 무반주로 갑니다. 하이 큐. 예. 아, 정말. 태훈 씨. 예. 대본 안 봤어, 여기? 아, 저 봤습니다. 대본에 주인공 스텝만 봐도 20번째 생일인 걸 알 수 있게끔 신나게 추라고 돼 있잖아. 어? 아니, 저 그래가지고 되게 신나게 췄는데요. 그건 흥겹게고. 흥겹게 하고 신나게 차이를 몰라? 어? 전혀 다른 감정선이에요. 아니, 어떻게 신나게 추는데 흥겹게 출 수가 있어? 잘 봐요. 내가 보여줄 테니까. 자, 신나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나게. 아, 예, 어? 예, 예. 다들 신나하잖아. 자, 흥겹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흥겹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신나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신나게 좀 해주세요. 자, 갑니다. 하이, 큐! 컷! 컷! 예. 아, 태훈 씨. 아, 왜 자꾸 흥겹지? 아니, 신나게가 안 돼요? 신나게가? 아니, 안 되겠어. 아, 대역으로 가요. 명배우님! 명배우님! 아, 따양! 너 이놈의 자식! 잘 만나버렸다! 아유. 아니, 왜 그러세요? 연기입니다. 이야! 이게 연기야! 깔끔하잖아. 간결하잖아. 네. 완벽하잖아요. 대감독님, 아, 제가 오늘 대역할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말로 네. 설명드린 것보다는 몸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신나게요? 야 바로 하시잖아. 이미 감독님 골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아, 이거 뭐 과찬이십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쉬운 장면을 이게 대역이 필요합니까? 아니, 이상하게 추더라고요, 저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추더길래? 한번 잠깐 스텝만 좀 볼까요? 예. 아유, 네. 저는 그냥 흥겨운 느낌이 나네요. 그렇지. 저만 느낀 게 아니죠. 완전 흥겹죠? 자, 그러면 바로 가시죠. 바로 예, 바로 가시죠. 야, 어디서도 못 보는 건데 이게. 자, 갑니다. 잠깐만요. 어? 저 감정만 조금 잡고 가겠습니다. 아, 감정 하겠습니다. 조금 잡고요. 예. 아, 신나. 아, 난다, 난다, 신난다. 감독 지켜주세요. 큐! 컷! 됐어! 완전 신나네. 클럽 좀 갔다 올게. 나 너무 튀겨. 야, 저게 연기예요, 태훈 씨. 예. 완전히 몰입해 있잖아. 예. 그런 연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 갈게요. 두 번째 장면은 대학교 1학년생인 주인공이 네. 첫사랑과 첫 키스하는 장면. 키스씬이야. 네. 굉장히 중요해. 여자 주인공 모실게요. 김태희 씨. 야, 김태희. 아, 반갑습니다. 예. 아, 예. 맞아, 잠시만요. 예. 남자잖아요. 이분이 김태희 씨 역할 하실 거예요.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김태희 씨로 만들 거야. 그래서 다 이렇게 만들어 입을 입었잖아, 옷도. 예. 아, 감독님, 지난번에 제 강아지 연기 어땠나요? 아, 당신 정말 개 같았어. 마찬이지. 아닙니다. 예, 바로 갈까요? 자, 바로 갈까요? 예. 자, 갑니다. 하이, 큐! 자기야. 뭐? 눈 감아봐.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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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태훈 씨. 예. 대본 안 봤어요? 아, 저 봤는데요. 대본에 키스하는 모습만 봐도 대학교 1학년생인 걸 알 수 있게끔 키스하라고 돼 있잖아. 아, 그래서 저 대학교 1학년 같이 했는데. 그건 2학년이고. 얘 안 되겠네요, 감독님. 지금 시간도 없는데 무슨 날 셀 거야? 안 되겠어. 대역으로 가죠. 명배우님. 자, 몇 학년? 몇 학년? 1학년. 재수는? 재수했어. 재수했어? 재수했어. 재수 공부 좀 하지 그랬냐? 이게 여기야. 누가 떠들어? 자, 자리 앉으세요. 그래. 자, 반가워요. IQ 148 이상의 멘사 회원들 중에서도 수제들만 모아놓은 아싸스쿨에 모인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해요. 네. 우리 친구들 중에 IQ 제일 낮은 친구가 누구지? 네,
제가 182입니다. 오, 182. 네. 제가 190입니다. 오, 190. 제가 198입니다. 야, 198. 제가 IQ 203 찍었습니다. 오! 오! 이번에 203 찍었다는 그 연기리구나. 네. 그래, 그래. 자, 그러면은 IQ가 제일 높으니까 연기리가 오늘부터 반장하자. 네. 그래. 자, 반장 인사하고 수업 시작할게요. 자. 차렷! 열중! 아니지. 용기리가 반장이라 그랬잖아. 나머지 앉아야지. 그래, 자,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지. 나한테 인사를 해야지, 나한테. 그래, 자.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아니, 다 같이 인사를 해야지. 차렷! 열중! 아니지. 아까 인사. 됐어. 인사 그냥 생략하고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험 보자. 예! 시험 보는가? 시험을 아주 좋아하는구나. 그래. 지금 연기리가 시험지 돌리세요. 네. 자, 오늘은 핵 융합 반응에 대해서 자, 시험지 다 돌렸어. 아니, 한 장씩 돌려야지. 자, 오늘은 1시부터 좋아. 1시부터 자, 이제 다 돌렸으면 아니지 한 장씩 나눠 가져야지. 그래. 자, 이제 나눠 가졌으면 컨닝하지 말고 시험 보세요. 네. 오늘은 이게 무슨 소리야? 니네 지금 뭘 받아 쓰는 거야 지금? 니네 지금 뭐를 받아 쓰는 거냐고? 이거를 쓰면 안 되지 이거를. 아니 이 소리를 쓰지 말라고. 야, 나 타임머신 만들었어. 가자. 어? 난 투명이가 만들었지. 어디가니? 반갑습니다. 본격 개그 서바이벌 나는 개그맨이다. 예, 이광수입니다.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못 웃길 경우에는 저는 이 무대에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개콘을 그만둬야 돼요. 예. 하지만 여러분들 부담은 갖지 마세요. 나 웃길 거니까 100% 웃깁니다. 왜냐, 저는 개그맨이니까요. 자, 개그 들어갑니다. 사실 제가 데뷔한 지가 5년 정도 되는데 크게 빛을 못 봤습니다. 하지만 많은 PD분들, 작가분들, 선배님들은 저한테 너는 차세대 개그맨이다! 개콘을 이끌어갈 차세대 에이스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왜 하필 지금 스타가 아닌 차세대 스타일까? 왜 차세대 개그맨이야?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 차세대냐?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나 포함해서 차세대! 그래서 차세대! 야! 분위기 봐! 차세대! 웃으라고! 뭐야 이 분위기? 어? 왜? 개콘 오면 다 웃길 줄 알았나 보지? 잘 들어. 니네 다 웃기 전까지 집에 아무도 못 간다! 거기 맨 뒤에! 가서 문 잠궈! 문 잠궈! 문 잠그라고! 문! 자, 잘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 차세대. 지금 여기서 안 웃길 수 있어. 이해해. 근데 개콘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가고 나갔어. 근데 주차장에 나란히 차가 한 대, 두 대, 세 대. 차세대 딱 보는 순간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려와. 빵 터지는 거야 그냥. 그래. 잘하고 있어. 괜히 주차장에서 사람 많은데 차세대 이러지 말고 지금 여기서 웃고 가자. 어? 우리 한번 잘 해보자. 분위기 좋네.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개그맨이니까. 네. 그 사실 그 개콘 코너도 많이 좋아하시죠? 근데 궁금한 게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어떤 코너는 어떻게 생겨났나. 특히나 요즘 인기 없고 있는 우리 발레리노
이 코너는 생겨난 계기가 상당히 신기합니다. 정말로 이분들이 새 코너 회의를 하고 이제 프로필 사진 찍으러 왔어요. 보통 딱 멋있게 뭐 탁 찍고 막 탁 찍고 멋있게 찍잖아요. 근데 박성광 씨만 딱 차렷하고 있는 거야. 그걸 본 경상도 출신 우리 사진작가가 마! 다 발 올리는데 니는 와 발레리노! 와 발레리노! 그래서 발레리노가 생겼는데 분위기야. 위험해! 위험해! 웃으라고! 웃어라! 웃자고! 뭐야 이 분위기? 어? 잘 한번 생각해봐. 어차피 니들 돈 내고 온 것도 아니잖아. 어? 야 앞줄! 니들 이러려고 새벽부터 와서 줄 섰냐? 어 알았어. 야 거기 뒤에 자르 누네! 얘랑 자리 바꿔. 아. 너 뒤로 가! 아 뒤로 가라고! 아 뒤로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잘 한번 생각해봅시다. 에? 니와 발레리노! 그래 지금 안 웃길 수 있어요. 좋아 이해해요. 그런데 이제 나가서 개콘콘 나가서 주차장에서 차 하나 둘 세 대 보고 촤아 세 대 빵 터졌어. 그리고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탔지. 가는데 다음 역에서 문이 열렸어. 할아버지 한 분이 내리셨는데 같이 오신 할머니가 못 내리시는 거야. 근데 문이 닫히려고 하니까 급한 마음에 할아버지께서 할머니한테 에이 빨리 안 내리노! 하는 순간 빨리 안 내리노! 빨리! 빵 터지는 거야! 괜히 지하철에서 사람 많은데서 혼자 가다 빵빵빵 이렇게 웃지 말고 여기서 웃고 가자는 얘기예요. 야 분위기 좋네. 아 분위기 상당히 좋네요. 아직 이런 게 한 17개 남았는데 얼마 전에요 위험해! 안 돼! 안 돼! 안 돼!